안녕하세요. 캐릭터 모델러 양상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번에 강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좌에 사용될 기사 캐릭터는 참고한 일러스트 일부와 나머지 부분은 창작으로 제작된 판타지 캐릭터입니다. 일러스트의 매력적인 인상과 화려한 색감, 그리고 균형 잡힌 레벨을 바탕으로 모델링, 매핑, 그리고 포즈, 마지막 리소스 정리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트스테이션에서 손맵 캐릭터 작업물을 중점적으로 업로드하며 매력적인 인상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핸드페인팅 매핑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매력적이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상, 다양한 재질,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을 접하고 변하면서 핸드페인팅 매핑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사 캐릭터 작업은 3D Max 바디페인트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을 하였습니다. 강좌의 구성은 바디페인트를 이용한 매핑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며, 그 다음 3D Max에서의 모델링, 포토샵에서의 편집 및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데 부가적으로 사용됩니다. 모두 기본적인 기능과 브러쉬를 사용하여 제작을 진행합니다. 강좌의 핵심 캐릭터 핸드페인팅 매핑은 바디페인트에서 모든 작업이 진행이 되며 시연이 될 것입니다. 모델링 후에 직접 매핑을 할 수 있는 직관적인 툴로 간단한 인터페이스와 사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좌의 시작은 캐릭터의 모델링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 모델을 변형으로 기사 캐릭터의 체형을 만들고 이어서 갑옷과 무기, 장신구들을 만든 뒤 효율적으로 언랩 작업을 진행, 매핑을 진행하기 전 어떤 식으로 모델링 리소스들을 정리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강좌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핸드페인팅 매핑 부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3D 모델링 캐릭터에 있어서 전체적인 다운이 구성과 접근 방법, 추가로 색을 쓰는 데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레이징 표현 방법 등을 부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얼굴의 피부, 헤어, 입술, 눈의 기본 색상을 바탕으로 밝은 부분, 안부, 그리고 역광, 하이라이트 등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방법, 의상의 레이어드 구성과 각 부분의 기본 색상을 바탕으로 밝은 부분, 안부, 역광, 하이라이트 등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방법, 갑옷과 장신구의 디자인에 따른 묘사와 그것을 바탕으로 역시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캐릭터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을 단순하게 덩어리로 해석하여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과 얼굴의 컬러존을 바탕으로 색을 섞어 풍부한 피부톤을 표현하는 방법, 캐릭터의 바디의 초기 배색 단계와 덩어리를 잡아가는 부분과 색을 올려가는 과정, 묘사 과정까지의 강의 영상과 간단한 설명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캐릭터 얼굴의 초기 배색 단계부터 눈, 코, 입, 인상 묘사와 헤어를 매핑하고 마무리하는 과정까지의 강의 영상과 간단한 설명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D Max 바이패드를 이용한 미닝을 하는 방법과 본을 추가로 세팅하여 포즈를 자연스럽게 잡는 방법, 이어서 카메라를 세팅하여 스크린샷을 찍고 포토샵에서 정리하여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까지로 끝내게 됩니다. 끝으로 핸드페인팅 매핑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모델링에서 색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체적인 모델링에서 균형 잡힌 덩어리 표현과 특정한 색의 표현 및 구성으로 매우 다양한 느낌의 스타일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강좌가 많은 게임 스타일과 매력적인 다양한 컨셉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강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